밤낮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관련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3 수험생들은 무더위도 있고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후배들이 수능 대박을 응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패가 문제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공패가를 철거한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와 관련된 화재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에어컨 실외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실외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8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기간 전체 에어컨 화재의 62.37%가 7월과 8월 사이 집중됐고 6월에도 1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전기 결함이 75%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데다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장시간 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기는 통상 야외나 베란다에 설치돼 있어 비에 노출돼 있고 작동 시 자체에서 습기가 발생합니다. 냉각 밸브와 외부 온도 차로 습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때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합선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불이 잘 옮겨붙을 수 있는 천이나 종이, 비닐 같은 가연 물질을 놓아두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사용하는 만큼 열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실외기실 내부 온도뿐만 아니라 실외기의 전자기판과 전기 배선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열기가 잘 배출되도록 환기창은 항상 개방해 놓으시고.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20여 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11일 밤 11시 30분쯤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병원 관계자 6명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5분여 만에 진화했고 이 과정에서 6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또 환풍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원 건물 지하 3층 여자 화장실 환풍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지난 6월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지게차의 속도는 캠퍼스 내 제한 속도인 20km를 조금 넘는 20.4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 캠퍼스 도로는 일반 도로가 아닌 만큼 제한속도 위반 여부로 인한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학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의결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3 수험생들, 더운 여름에도 공부에 여념이 없을 테고 또 날짜가 하루하루 갈수록 긴장도 많이 될 텐데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친구와 후배들 모두가 수능 대박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연습과 노력 계속 할 수 있죠. 파이팅!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은 지금 스스로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잘 버텨내고 있고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결과도 좋을 거예요. 능력은 이미 충분해요. 대담하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박수 받을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했다고 벌써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제가 수능을 칠 줄 몰랐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모두가 이제 두 자릿수로 바뀌고 많은 친구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부산 동구청이 폐공가 8곳을 정비해 주거지 주차장 44면을 조성했습니다. 동구청은 수년째 방치된 폐공가의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거나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좌천동 폐공가 한 곳을 정비해 주차장 9면을 조성했고 조만간 주민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벌소임 사고나 벌집 제거 출동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합천소방서 현장대응단 김영준 소방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천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김영준입니다. 네, 요즘 벌소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 네. 실제 작년 네. 벌소임 사고 관련 구급 출동 현황을 보면 경남권 내 69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구급 출동 건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전체 벌소임 관련 사고 출동 건수 중 여름철인 7월에서 9월 사이 519건으로 발생할 정도로 여름철에 집중돼서 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19 신고를 통해서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요청도 오고 있다고요? 네네. 벌집 제거 출동도 최근 3년간 경남 내 벌집 제거 건수는 51,549건이 발생하였으며 합천 관내에서도 지난 7월 한 달간 하루 평균 13건이나 출동할 정도로 여름철 벌집 관련 출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시기에 벌소임 사고나 또 벌집 제거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벌소임 사고 증가 사유는 5월에서 7월 벌집을 짓기 시작하고 8월에서 9월 사이는 벌들이 번식기로 인하여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인데 네. 사람들도 휴가철 및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벌과 사람의 행동 반경이 중첩되기 때문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벌소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또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피해 예방법으로는 첫째, 야외 활동 시 헤어 스프레이, 향수, 화장품 등 향이 강한 제품은 꽃향기로 착각해서 벌이 달려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벌은 밝고 화려한 꽃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어 노란색, 빨간색 등 화려한 색을 보면 꽃으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무채색을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벌이 자신의 주변을 날아다니거나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손이나 의복 등으로 휘두르지 마시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벌에 쏘이셨다면 남은 벌침은 손톱이나 핀셋으로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 신용카드나 단단하고 납작한 물건으로 긁어서 제거하시고 쏘인 부위는 비눗물로 씻으시고 얼음 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지러움증이나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이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방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합천소방서 현장대응단 김영준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해경찰서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로폰을 유통한 50대 A씨 등 7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남과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검거했고 이후 유통책인 A씨를 추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26일 경북 청도군에서 A씨를 붙잡았고 현장에서 시가 3억 3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1일까지를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일 해군 청해부대 42진 대조영함이 아덴만 해역에서 194일간의 파병 임무를 마치고 진해군항에 입항했습니다. 입항 환영 행사에서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은 청해부대 42진 부대원 모두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그리웠던 가족과 정겨운 시간을 보낸 후 부대에 복귀해 조국 해양수호에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청해부대 42진 대조영함은 지난 2월 1일 진해군항에서 출항했습니다. 파병기간 피라버선을 소말리아 북방까지 추적해 유럽연합 해군 예하 소말리아 해군사령부에 인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외국 선박의 호송작전 등 모두 530여 척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했습니다. 1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회사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한국해양대 해사법 RIS 사업단, 아태해사중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학계,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참여해 중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해사중재 관련 현황에 대해 공유했으며 부산 지역의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통영 한산대첩축제를 맞아 열린 제15회 통영시장배 전국 거북선 노적기 대회가 전국에서 선수와 응원단이 참여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통영 중립만해상에서 학생부와 일반부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응원단 등 2천여 명이 참여해 열띤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학생부에서는 통영 진남초와 동원 중 충렬여중 A팀, 동원고 B팀과 통영여고 B팀이 일반부에서는 한산면과 중앙동, 레인업 수영클럽 A팀이 우승을 차지해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지난 9일 개막한 제63회 통영 한산대첩축제는 오는 14일까지 통영시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